산철 쪽에 꽃들이 지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흰색의 산철쭉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여기 바깥으로 삐죽 나온 거맨 끝에 암술이죠? 암술대 보이시죠? 암술이고. 밖에 밑에 있는 게 이제 수술들이잖아요. 노란 꽃밥을 달고 있네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꽃이 지게 되면 위에처럼 돼요. 뭐만 남았나요? 네, 암술만 남아있죠? 이렇게. 꽃들이 하나, 둘, 세 송이, 네 송이 진 거예요. 이렇게 암술이 남아서 이 암술 머리에 묻힌 꽃가루를 꽃가루 관을 내려서 암술대로 내려야지 미씨의 씨방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열매가 생기기 때문에 암술들은 씨방의 미씨와 만나게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했나요, 제가? 네, 씨방의 미씨와 만나서 열매가 생성되기 때문에 이렇게 암술만 남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질 때쯤에 꽃을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요. 이렇게 잡아당겨 보면 쑥 빠지죠. 암술만 남죠. 그래서 여기는 딱 보면은 구멍이 딱 생겨요. 꽃에. 얘는 너무 진해라서 그런데 좀덜 진해들 이렇게 딱 당기면 암술만 딱 빠지고 좀 예쁠 때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안에다가 뭐 꽃말이나 꽃다지 그런 들꽃들 이렇게 꽂아주면 돼요. 구멍이 생기니까요. 여기다가 딱 꽂아주면 예쁜 화환처럼 되죠. 네, 그렇게 들꽃들 모으는 재미도 있답니다. 이제 전부 꽃들이 져도 암술들은 자기 할 일을 잊지 않고 이렇게 단단히 매달려서 열매를 맺을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산철쭉이 네, 지는 모습을 담아봤어요.